심장병 어린이를 아, 돕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 아기가 하나 왔지. 아기가? 입술 시퍼래 갖고 심장병 아기가. 아이고. 담임 선생님 데리고 와서 애 좀 고쳐달라고. 이거 뭔데 심장병이다. 아유 고쳐요. 돈이 많이 든다. 내가 책임져. 이번에 그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시켰어요. 네. 그때 내가 640만 원짜리 사당동 독채 전세 살았어. 네네네. 네, 네. 근데 치료비가 1,800. 어머. 아휴. 집에 세 배 아니야. 네.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고 수술해. 그래갖고 병도 세 군데 큰 술집 사장님 만나가지고 나쁜 바인데 애 수술비 때문에 나 6개월간 해줄 테니 선물 좀 주라. 세 군데 회장님 선물을 줘갖고 애를 수술했어요. 무대 계약하시고. 그러면 계약. 일은 나중에 해주고 일단 돈부터. 아니, 그리고 6개월간 막 멘탈고. 네.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심장병 걔가 어린이. 1번이야, 1번. 네. 그 친구가 1번이에요. 그래서 몇 명의 어린이들을 심장 수술을? 567명 했습니다. 567명. 세상을 떠난 건 13명. 오.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.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줬을 뿐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. 예, 이 얘기를 좀 해야죠. 네, 진짜.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피가 까. 네, 우정의 무대도 네. 그 사랑하는 우정의 무대도 막을 내렸고. 아, 기억나세요? 96년이었다는데. 아, 생생하게. 96년 우정의 무대 하러 가던 날 아침. 예. 네. 화천을 가고 있는데. 화천. 시골에 일면에 났어. 아주 죽일 놈이라고. 그 심장병 수술 하나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어. 아, 600명이 살아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. 증인이 있는데. 아, 죽고 집에 와보니까 난리야, 난리. 엉망진창. 우리 와이프 울고. 네. 애들 다 들어오고. 초상 났지. 네. 그래도 내가 안 죽었어. 자살하지 않고. 진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해가고 이겼어. 무죄를 받았는데, 그 무죄라는 건 신문에 못 내게 하는 거야. 그래도 미치는 거지. 언론 대응을 못하실 때였잖아요. 일방적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미국 가서 가이드 했어요. 자꾸 고생 많이 해서 하루에 13시간씩 버스 타고. 네.